하여튼 오늘은 리얼 앰프를 한번 리뷰를 해서 제가 이번에 처음 리얼 앰프를 한번 리뷰를 좀 해보는데 리뷰 겸 그리고 멀티팩터하고 가상 앰프 TH라든지 구분할 수 없고 프랙탈에 있는 기본 앰프 있죠. 프랙탈에 있는 어차피 프랙탈도 이제 가상 앰프니까 프랙탈에 있는 그런 앰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소리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앰프가 프랙탈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 사운드 이게 차이 이게 다르다? 어차피 다른 앰프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은 뭐 완전 비교가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리얼 앰프에서 느껴지는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현대 문명이 이제 어느 정도 좀 IR이라는 이런 방식들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게시판에 리얼 앰프를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해보겠다니까 이제 옥스 OX라는 장비가 밑에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로 했을 때 소리가 얼마나 이제 뭐 변질이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도 같이 좀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리뷰한 앰프는 요놈입니다. 보그너에서 나오는 ATMA 그 아트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제 멀티팩터의 시대니까 아무래도 앰프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가상 앰프들이 워낙 좋아져 버리고 리얼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보그너 이런 앰프 회사들도 약간 이제 그걸 홈레코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막 블랙스타라는 앰프에서도 그런 홈레코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바로바로 뜰 수 있는 그런 세팅이 가능한 그런 관용도가 있는 그런 앰프를 좀 판매하는가 반면 이런 앰프들은 또 부티크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예전에 그런 빈티지부터 시작해서 현대적인 모던한 사운드를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앰프를 이렇게 올인원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좀 출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앰프의 정서가 클래식컬 하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이라서 우리가 막 저번에 방송처럼 깁슨의 어떤 그런 클래식컬한 방식을 그 못 잊고 그런 것처럼 앰프도 그 고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버추얼 앰프들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들 오리지널은 결국은 아니니까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앰프들을 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리얼은 아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해보면서 이 앰프 리뷰라기보다는 리뷰를 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성능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앰프 소리하고 평상시에 제가 연주했던 보건 앰프랑 소리를 좀 비교해보면서 실제로 멀티에서 나오는 가상 앰프의 질감하고 리얼 앰프에서 질감이 어떤 차이들이 있고 여러분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하면서 제품 구입에 기준을 잡으면 좋겠냐 여기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앰프는 일단은 좀 되게 특이해요. 옛날에 기존 앰프하고 약간 좀 느낌이 좀 특이해요. 일단은 이 노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클린 앰프가 되고요. 컨트롤 페달이 있습니다. 컨트롤 페달이 있고 지금은 제가 그걸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클린 앰프, 크런치 톤, 리드 솔로 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채널마다의 볼륨, 클린 톤 볼륨, 크런치 톤, 백킹할 때 쓰는 볼륨, 그 다음에 솔로 할 때 볼륨 양을 각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9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이려나 이게 이제 게인이고요. 이거는 톤이고 베이스, 미들, 트러블 볼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린 하면은 클린 톤은 톤만 먹어요. 이렇게 하면 좀 다크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 밝게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클린 톤에만 먹는 노브인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다크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중립 이렇게 하면 아주 브라이트하게 하이가 살짝 스파클링한 드라이브가 좀 걸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맑고 고운 소리가 좀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런치 하면 그에 대한 게인, 미드, 베이스 미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솔로에 이건 어떻게 따로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60년대 톤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70년대 이렇게 하면 80년대 모던한 소리로 하는데 저는 80년대 하면 이게 볼륨 확 줄더라고요 이쪽이. 그래서 저는 그냥 70년대 톤으로 돼 있고 뒤쪽에도 그 클래식컬하게 할 거냐 빈티지하게 소리를 낼 거냐 아니면은 모던하게 낼 거냐 그런 노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뒤에를 지금 모던하게 위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리얼 앰프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버추얼 앰프처럼 쓰는 방식으로 제가 방송을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스피커를 리얼 캐비넷을 넣어서 마이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걸 대체할 만한 장비들이 캡시뮬 같은 거를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면 되냐면은 OX라고 그래가지고 OX죠, OX. OX라고 그래가지고 캐비넷 시뮬을 좀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를 약간 넣어서 뒤에 뭐 공간계라든지 리버브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이거는 따로 이제 연결이 돼서 아이패드로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 소리를 프랙탈로 좀 빼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노이즈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노이즈가 아주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연결 안 되고 대신 그냥 얘를 얘 스피커처럼만 연결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빈티지한 장비들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파워를 키면은 이게 저항체가 없다 보니까 과전류가 흘려가지고 앰프가 금방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물려 있어야 돼요. 스피커가 반드시 얘네는.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회로가 있는 그런 요즘에는 앰프들이 그렇게 있는데 직접 그냥 집에서 그냥 스피커 없이 써라 이런 장비도 있는데 이런 빈티지들은 반드시 스피커가 있게끔 그런 장비에 그래서 매뉴얼에서도 꼭 스피커에다 연결해라 라고 그 매뉴얼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프랙탈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다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리는 이쪽은 들리진 않지만 얘가 리얼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류만 과절로만 흐르지 않게끔 얘가 전기를 그쪽으로 통과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저는 따로 여기 뒤에 샌드로 보내가지고 이제 프랙탈로 지금 보내진 상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4케이블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저는 이제 프랙탈로 이렇게 인풋이 기타 잭이 연결돼 있고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프랙탈 내에서 컴프라든지 이런 걸 다 연결돼 있겠죠. 해서 프랙탈 아웃풋 3으로 이제 소리를 빼서 여기 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인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앰프의 그 샌드로 보내서 프랙탈의 인풋3로 들어가서 익스터널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4케이블 메소드의 2케이블 메소드처럼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 뒤에다가는 이렇게 이게 아웃풋의 스피커로 돼서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얘가 마치 스피커처럼 과절로 흐르지 않게끔 되어 있고 얘가 이제 샌드인가요? 샌드로 되어 있어서 프랙탈로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 소리 좋아요. 예, 그래서 리얼 앰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캐비넷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이렇게 좋으면 좋을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훨씬 좋습니다. 저번에도 질문하신 분 중에 얼마나 좋냐, 얼마나 변질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변질이라는 거는 좀 뭔가 좋은 게 상하거나 안 좋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르죠. 실제로 녹음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소스를 받을 거랑 이렇게 옥스라든지 OX 이런 걸로 캡시뮬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랑은 당연히 소스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변질됐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오히려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본 게 낫냐면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소스의 어떤 경우의 수는 이루 말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녹음실에서 녹음했을 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얼 앰프를 가지고 내가 기타 연결을 하고 캐비넷에 연결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거를 캐비넷에 나오는 소리를 마이킹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앰프 소리 있죠.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절대로 우리가 레코딩 환경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마이킹을 해서 그걸 레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모든 음반 소리는 실제 캐비넷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캐비넷 소리를 마이킹한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 단계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 소리를 레코딩할 때 그 세팅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 첫 번째 마이크 종류가 뭐냐? 57이냐? 뭐 58이냐? 뭐 리본 마이크냐? 콘덴서 마이크냐? 콘덴서 마이크도 뭐 노이마이냐? 뭐냐? 따라서 AKG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 변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몇 개를 했을 거냐, 하나만 썼을 거냐, 다른 종류 뭐 콘덴서 하나, 뭐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 또 리본 마이크 하나, 룸 마이크 하나 이렇게 할 거냐, 또는 그 각자의 마이크를 거리를 어디에 둘 거냐, 그리고 그 각자의 마이크를 스피커 위치에 가운데 둘 거냐, 사이 중간에 둘 거냐, 엣지 중에 둘 거냐, 또 어떤 거는 저음의 레조넌스 영역을 위해서 스피커 뒤쪽에다 두기도 하거든요. 역상 걸어가지고 웅 소리를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거냐, 이 수만 가지 경우수가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변질이냐 아니냐는 따지기 전에 이미 서로 너무나도 이제 경우수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마이크 여러 개를 송해서 레코딩을 시작한다 그럼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믹싱할 때 다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브랜딩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걸 다 섞어야 돼요. 마이크를 두세 개 했으면 보통 마이크 하면 두세 개 하거든요. 그걸 섞어야 돼. 이런 과정에서의 또 변수, 어떤 걸 더 크게 비울 거냐, 그리고 레코딩 했을 때 결론적으로 각 마이크 꽂았던 프리앰프를 뭐 쓸 거냐, 그것도 굉장히 달라요. 또 엔지니어가 어떻게 마지막 최종 EQ를 이제 보정을 할 거냐, 이 브랜딩한 소스를 어떻게 이제 EQ를 잡을 거냐. 여러분이 듣는 모든 음반의 기타 사운드는 이미 이 과정의 전 단계를 다, 이 변수를 다 조합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엔지니어가 믹싱 EQ 잡고 컴프레서로 또 막 누르고 더빙하고 공간계도 넣고 마지막 마스터링 단계에서 마스터링하고 수없이 많은 그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뒤에 EQ 빼고 엔지니어가 EQ 넣는 과정, 컴프레서 넣는 과정, 마이크 개수 몇 개냐, 마이크 이거 각도를 주냐, 아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구나, 각도, 마이크 거리, 또 룸 마이크 얼마 썼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조합의 앞 단계까지를 시뮬하는 게 옥스라든지 IR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엔지니어들이 각 여러분들 실제 녹음실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소스 잘못 받으면 진짜 잘못 받아져요. 결과물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도를 짜놨는데 그렇게 맞게끔 또 마이킹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맞게끔 블렌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맞게끔 믹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되게. 굉장히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 엔지니어의 리얼 밴드의 녹음 기술과 믹싱을 많이 해봤던 경험이 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엔지니어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좀 힘들죠. 그런데 여기들에는 옥스라든지 이런 장비들, IR 이런 장비들은 이미 믿을만한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미 그 마이킹했던 그 IR인 임펄스 리스폰시브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미 받아놓고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어느 정도 최상의 가장 좋을 법한 그런 걸로 밸런스를 맞추고 블렌딩을 한 게 IR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하기에는 좀 힘들 수는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제일 좋아. 이게 가장 이렇게도 저렇게 나중에 결과물을 막 바꾸기에 얘가 가장 안정적이야. 그렇게 해놓은 게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 모든 거를 그냥 집에서 쓸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볼륨으로, 하다못해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비예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아, 앰프랑 이런 거에 대해서, IR에 대해서 좀 그러시다 하신 분들은 그냥 리얼앰프를 너무 좋아하신 분들은 리얼앰프 사시면 돼요. 구입하시고 이런 장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요즘에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클래식컬 앰프들은 스피커 단자가 분명히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라든지, 또는 이건 비싸잖아요. 나는 근데 아 이런 캡시물을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멀티에 있는 IR, 멀티 이펙터에 있는 IR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저렴하게 그 스피커 연결한 것처럼 전류를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로 이렇게 뒤로 연결해 놓고 항상 상시 연결해 놓고 그냥 멀티랑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장비를 지금 이제 프랙탈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의 알고리즘을 일단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프랙탈로 연결한 그 장비거든요. 인풋이 이쪽으로 이제 기타가 들어갔어요. 쭉 저는 이제 이건 다 가상 와우고 가상 플랜저고 가상 컴프예요. 가상 게이트고 컴프고 피치고 다 가상 이펙터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은 뭐냐면 프랙탈의 본체의 리얼 아웃풋이에요. 리얼 아웃풋이 아까 이야기했던 버그너의 인풋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버그너의 샌드로 이제 나와서, 요 샌드는 버그너 샌드 아니에요. 그냥 프랙탈 이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돼요. 쭉 나와서 요거 인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비활성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클린톤이라서 지금 비활성해 놓은 거예요. 요쪽으로 인풋 3, 프랙탈 인풋 3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해서 요거는 이제 클린턴 앰프고, 실제로 앰프는 자 프리셋 2도 누르면은 이 앰프가 꺼지고 이 캡시물만 켜지게 돼 있죠. 캡시물만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IR이에요. 이게 IR. 요게 지금은 그 요 코디오의 보그너 4×12 요거 믹싱된 IR을 연결된 상태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그래서 쭉 여기서부터는 다 프랙탈 이렇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프랙탈을 좀 모르신 분들은 아 이거 좀 복잡하다 하시겠지만 그냥 외부 연결 4케이블 메소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살짝 차이가, 여러분들이 아까 감안하고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최혜림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 옥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밑에 이 옥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파워 단자로 나가서 이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앰프는 뭐냐면 여기를 프리앰프라고 그래요. 프리앰프를 거쳐서 뒷단에 파워 앰프를 거친 다음에 스피커로 빠져요. 그런데 지금 요거 상태에서는
그냥 샌드로 보내져서 프랙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파워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거겠죠. 파워를 거치면 이제 프랙탈 터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워 자체에도 질감이 있어요. 약간 어떻게 되냐면 파워 앰프를 거쳐서 소리가 나가면 좀 더 딱딱해지고요, 좀 더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감안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여기 있는 파워가 좀 약간은 좀 플랫한 느낌이 들어요. 헤드폰으로 들어봤을 때 그 스피커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소리보다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살짝 딱딱해진다? 단단해진다? 이쪽으로 연결했을 때 그 정도이고요. 나머지 질감적인 거는 거의 90% 이상 약간 하이가 더 살아요. 확실히. 왜냐면 여기에 대한 기본 프리센스 값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모니터 해보실 게 뭐냐면은, 아, 리얼 앰프로 들었을 때랑 제가 이따가 가상 원래 프랙탈에 있는 보건 앰프 엑스타시 레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소리로는 잘 못 느끼는데 저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연주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컨텐츠 아주 신박하죠? 네, 프랙탈 캐비넷 시뮬도 퀄리티가 OX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X를 굳이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앰프를 구입하고 있는데 나한테 마침 내가 멀티 이펙터가 있다 그러면 멀티 이펙터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리얼 앰프들은 전류가 흐려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리얼 스피커가. 근데 리얼 스피커를 구입하면 너무 비싸고 덩치도 크니까 그걸 대용할 만한 전류를 보내줄 만한 그 어떤 거를 사서 연결해 놓으면 돼요, 상시. 다만 보그너 앰프의 파워 단자가 바이패스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의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밑에다가 얘를 스피커 대용으로 써서 전기를 흘려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항상 먼저 얘를 파워를 키시고 그 다음에 얘를 키신 게 좋아요. 얘가 안 켜졌으면 얘가 전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전기가 과전류가 흘려서 얘가 좀 잘 익어버리겠죠. 자, 한번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보건 앰프입니다. 보건 앰프 보면 이제 리드 톤이 이제 이런 유로 레드, 이게 엑스타시 레드예요. 이런 값으로 지금 세팅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파워 앰프가 다 켜져 있습니다. 그 느낌이 그대로 켜져 있고 진공관에 대한 종류부터 시작해서 세그먼트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저도 이런 거 안 겁니다. 프리앰프 세그 같은 이런 것들 다 안 건듭니다. 저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IR은 이제 ML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IR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소리에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여기 이제 클린톤이고요. 드라이브 톤 세팅. 살짝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버그너의 프랙탈에 있는 앰프, 가상 앰프로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리얼로 한번 가볼게요. 좀 따뜻할 겁니다. 오, 요 맛이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요 맛. 약간 EQ값도 좀 후반이 돼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클린톤이고요. 톤. 좋아요. 특유의 리얼 앰프에서 나오는 그 착착착 그 줄 피크를 긁는 소리였어요. 톤. 자, 이것보다 까끌까끌해질 거예요. 파워가 들어가면. 좋죠.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날은 스티바의 모델 피아라는 아이바네즈 있잖아요. 그거 리뷰를 할 건데 스티바가 예전에 버그너 앰프를 굉장히 많이 애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바의 모델이랑 이 버그너 앰프 궁합으로 한번 이번 주 목요일날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힐링 될 겁니다. 소리 진짜 줄이 잘 어울려. 스티바 소리가 나요, 진짜로. 그냥 딱 건들면 소리가 나. 막.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일단 프랙탈을 클린톤 하고요.
어때요? 좀 촉촉하죠. 근데 연주상으로도 느꼈을 때는 프랙탈에서 연주했을 때 그 보고는 약간 파워앰프 심혈이 좀 들어가서 약간 더 딱딱한 느낌이 있고요. 그 마지막 터치를 했을 때 마지막 2-3%가 살짝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확실히 멀티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IR은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저 앰프에 대한 가상 앰프는 말 그대로 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살짝은 아직은 현대 기술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치는 사람만 좀 아는 정도? 근데 그래서 뭐 이게 막 이것 때문에 연주를 못 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살짝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살짝 아 좀 뭔가 이 프로는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느껴져요 사실은. 요 앰프는 뭐냐면은 그냥 옛날에 내가 우리는 오리지널 그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 그 터치 먹었던 그 터치의 그 리니얼함들이 섬세함까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냥 그 감정대로 그대로 먹어요. 약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한 달에 수입이 98만 원 벌었던 사람 이 느낌하고 한 달에 한 110만 원 버는 느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약간 그 마음의 뿌듯함이 좀 다르잖아요. 살짝 그냥 뭐 2-3만 원 차이 정도는 뭐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달달이 100만 원 단위로 저축할 수 있느냐, 달달에 10만원 단위로 저축할 수 있느냐 요 느낌 좀 크죠. 근데 수치상으로는 작죠. 예를 들어서 좀 더 비슷하게 하면은 99만원 버는 거랑 101만원 2만원 차이밖에 못 나는 안 나는데 이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당사자만 아는 그 살짝 그 차이 정도 그런 게 있어요. 터치가. 그러니까 지금 했던 프랙탈에서 나오는 보건 앰프는 이제 파워 앰프랑 거쳐서 나온 소리가 좀 더 딱딱하고 까끌까끌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파워 앰프가 좀 바이패스 됐기 때문에 좀 더 보들보들하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들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쳤을 때 그 질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제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이제 보건의 엑스타시 스톱박스가 있잖아요. 그 리얼 또 복각안 그거에다가 프랙탈의 클린 채널에다가 로딩을 해가지고 마치 꾹꾹이 연결한 것처럼 제가 해서 연주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 느낌은 되게 또 아날로그 같이 터치라도 있는 게 거의 아날로그랑 똑같이 100% 먹어요. 근데 그냥 방금 아까 했던 그런 보고노 앰프는 또 소리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소리가 터치가 살짝 더 좀 더 딱딱하다 이런 쪽이에요. 리얼 앰프랑 그 프랙탈에 있는 앰프는 어차피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샬이랑 뭐 메사 같이 이렇게 아예 다른 앰프이기 때문에 소리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질감적인 면에서 딱 들어도 여러분이 아 리얼 앰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한 터치감 있죠. 그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방송에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은 딱 치면 딱 그만큼 딱 나와요. 아날로그는 딱 치면 딱 나오고 마지막 끝자락에 약간 뒤에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에요. 딱 한 번 더 두텁게 밀어준 소리가 하나 더 한 번 더 이렇게 밀어준 느낌이에요. 디지털은 딱 치고 끝나는데 좀 잠깐만 건조하죠 말 그대로. 근데 얘는 더 좀 더 묻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100%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리 버추얼 램프가 소리가 좋아도.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저울질 하는 거죠. 누구나 아는 거예요. 리얼 앰프를 할 거냐 멀티를 할 거냐. 근데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 하기에는 지금은 좀 애매한 시대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티로 했을 때 장점도 워낙 많고 집에서도 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앰프웨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위험수담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큰 볼륨 부수적인 또 꾹꾹이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방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앰프 좋은 거 다 아는데 지금까지 내가 망설였단 말이죠. 근데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해볼 만하네 이런 생각.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약간 파워앰프가 바이패스 된 소리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랙탈 아니라 이렇게 옥스라든지 이런 거 캡시뮬을 아예 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 파워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 구축하면 소리 이거 좀 더 좋습니다. 리얼 앰프를 나는 꼭 굳이 가야 되겠다. 근데 아파트다. 짝이 외딴 섬에서 있지는 않다. 그럼 거의 99.9% 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아니다. 말을 다시 잡게요. 아 그냥 리얼 앰프를 생각하신 분들은 어디에 거주하시든 아파트든 섬나라시든 간에 그냥 헤드 그냥 구입하시는 게 좋고 다만 그를 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하는 요 방식대로 하신 길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회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캐비넷 대신 용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알아보셔서 꼭 반드시 연결하고 소리가 안 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쓰시든지 아니면 옥스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셔가지고 비싸지만 아 그냥 민원 그런 걱정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냥 이거 구입하셔서 그냥 연결해 쓰시면 됩니다. 앰프를 아 그냥
두려워하신 분들 사셔도 되고요. 아, 앰플을 또 하나 두려워하니까 아, 캡 심율이 좀 리얼에 대해서 내가 좀 너무 떨어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녹음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마이킹 하는 것보다 어정쩡한 환경에서 마이킹 하는 것보다 이게 좋아요. 이런 게 더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스 받을 때 레전드 영역이라든지 막 기름진 소리요, 실제로 믹싱할 때 깎아내고 다 깎아내요.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아 그냥 이걸 하세요.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꼭 그 하실 분들은 그냥 리얼 앰프 사시고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나는 꾹꾹이나 이런 걸 무조건 가고 싶다 그러면 다 꾹꾹이 사서 그냥 앰프대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에다가 이렇게 뭐 옥스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캐비넷만 좀 사지 마세요. 그건 못 써요. 못 쓰니까 캐비넷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어떻게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약간 질문이 아파트에 쓸만한 앰프는 아 어지간하면 없습니다. 뭘 해도 민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거 하나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상 앰프도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다른 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막 썩 차이가 안 나요. 99만원과 101만원 차이 정도? 네, 이 정도니까 그냥 감수할 만해요. 충분히 눈 감고 들으면 몰라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니까 그냥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복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좀 아끼고 좀 컴팩트하게 좀 저렴하게 가고 싶다 멀티로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진짜 좀 리얼앰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신뢰도가 있다 리얼앰프 구입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꾹꾹이까지 같이 하시면 되고. 근데 아 나는 꾹꾹이까지 하면 너무 비용 오버될 것 같고 그러면은 멀꾹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멀꾹이 옥스하고 요새 IR이랑 거 아니 그게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이 옥스란 제품이 그 IR을 그냥 하드웨어로 처리하게끔 한 거예요. IR은 실행하는 방식의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펄스 리스폰시브라고 그래가지고 리얼 캐비넷 있죠. 기타 앰프의 캐비넷, 스피커 캐비넷에 마이킹을 하면 특정 주파수들이 나오면 그거를 파형들이 나오죠. 그 임펄스를 분석을 해서 마치 그 마이크로 그 캐비넷으로 녹음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캡시뮬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캡시뮬이었는데 그보다 약간 더 발전된 뭐 방식이죠. 그게 소프트웨어라는 프랙탈 안에도 있고 멀티 이펙트에 있잖아요. 그 IR이 유니버설 오디오에 있는 이 옥스는 이 장비에 그냥 그걸 IR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앰프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IR을 뽑아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옥스가 이거는 믹서기에 있는 옥스 아닙니다. 이거 그냥 캡시뮬 유니버설 오디오에서 나오는 옥스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동시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얼 앰프를 쓸 거냐 멀티를 쓸 거냐, 저는 멀티를 쓰는 쪽이에요. 아니 요즘 좋으니까 이거 저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 소리를 늘 내가 같은 소리를 공연장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걸 나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멀티가 더 좋으니까. 안 그러면 앰프 들고 가고 가서 현장에서 잭 연결하고 뭐 깜빡하고 잭 연결 안 해서 소리가 왜 안 나냐 뭐 당황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한번 딱 하고 딱 끝나는 거. 이걸 올리면은 좀 브라이트하게 이런 스파클링 한 게 좀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D로 하면 그때 다크하게 나와서 되게 먹먹하게, 묵직하게. 좋죠? 좋죠? 좋아요. 중립하면은 그냥.
솔로톤에서 이렇게. 좋더라고요. 살짝. 터치할 때 딱 뒤에 더 밀어준 소리. 확실히 좋아요. 아, 이게 리얼 앰프가 주는 또 그 맛이 있어요, 확실히. 옛날 노래 잘 어울리죠. 또 있어요. 또 이런 맛이 또 이런 것들은 또 빈티지한 것들은 빈티지한 맛이 있어요. 하여튼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앰프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서로 그러니까 안심하고 본인들의 상황과 취향과 뭐 이런 편의성, 본인이 따지는 주로 따지는 그런 관점에 맞게 다 각자 구입하셔도 충분히 요즘 다 좋으니까 마음 편하게 구입하셔서 재밌게 그 고민할 시간에 얼른 구입하셔서 얼른 연습하시는 게 제일 짱입니다. 약간 사고요.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스티바이의 피아 모델과 이 보건의 조합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